안녕하세요. 텃밭 꾸러기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신선초를 오늘 좀 잘라가지고 나물을 좀 해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자란 신선초를 오늘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녹화를 해야 돼가지고 요 손 제 손 아니에요. 아까 그때 말했었죠? 요 빌라가 저희 누나네 빌라인데 저희 누나를 좀 알바 형태로 데려와서 좀 수확을 하는데 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누나가 부끄러워서 손만 허락했어요. 뒷모습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만 이렇게 찍어서 네, 수확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나 그러면 한번 수확할까요? 자, 당귀는 엄청 잘 자라요. 그때도 말했듯이 뿌리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새로 나온 가지들을 다 자를 예정입니다. 네, 한번 좀 잘라주세요. 어떻게 자를까요? 위끝으로 다 네, 자를까요? 새싹을 놔두고. 새싹은 놔두고 그 옆에 나와 있는 애들만 네, 잘라주시면 되고요. 당귀는 여기를 자르면은 요 사이에서 또 싹이 새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싹 자르지 마시고 조금 남겨두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엄청나게 또 폭풍 성장을 합니다. 네네. 신선초입니다. 아, 방금 제가 당귀. 당기라고 했나요? 네, 당기라고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신선초입니다. 제가 당기도 옆에서 이따가 자를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이 헛나왔네요. 네. 요거 영상 계속 보시면 지겨울 수 있으니까 요 영상 이따가 두 배속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이따가 두 배속으로 바뀌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고 싶다. 짠, 이렇게 이발을 다 했습니다. 양이 꽤 나왔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두 바구니가 나왔는데 양이 엄청 많습니다. 당귀도 잘라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당귀는 힘드니까 제가 공수교대 해가지고 제가 자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손맛나게 당기도
당귀는 향이 엄청 좋아요. 저 먹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쌈으로 먹으면은 아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텃밭에 당귀는 꼭 심으세요. 진짜 좋습니다. 네. 네, 여기 또 당귀도 이만큼 나왔네요. 요거는 쌈으로 해 먹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네, 엄청 많이 나왔죠? 참고, 오늘의 목적은 나물 하는 거니까, 요거, 자리 이동해가지고, 나물 해 먹는 거, 요거, 영상을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게 신선초 무침이고요. 네, 과정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